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나이트 루틴 케어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킨은 이걸 쓰거든요. 키엘 제품이고 카렌튤라 꽃잎이 들어있는 스킨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킨도 예민한 편이라 물 타입으로 먼저 이렇게 손에 짜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드려서 발라준 후에 그 다음에 엠키리 파워 퍼스트 에센스라는 제품인데 이거 제가 제품을 협찬을 받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트러블도 안 나고 되게 순해서 이거 스킨 다음을 에센스로 한 번 더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발라주면 그냥 스킨만 발랐을 때보다 좀 더 촉촉한 느낌으로 피부가 좀 채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제가 약간 수분 라인 에센스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리퀴드한 타입에. 그래서 SK2는 여름에는 사실 잘 안 쓰고요. 여름 빼고 나머지 계절에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각질이 좀 덜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바르고 있으면. 그래서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손에 덜어서 얼굴에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막 움직여도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 촉촉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때 저는 뭘 쓰냐면 프레쉬 에센스인데 사실 이 제품은 약간 에너지 부스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밤에도 쓰지만 낮에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얼굴에 한번 펌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마까지 발라주면 그냥 이런 리퀴드 에센스를 썼을 때보다 확실히 조금 피부가 더 쫀쫀해져요. 그래서 뭔가 탄력이 생기는 느낌? 뭔가 딱 바르고 나면 얼굴이 갑자기 안색이 탁 도는 것 같은 그런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럴 때 바르면 확실히 안색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에센스 좋아하고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 지로이드라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부터 썼으니까 제가 좀 영양분이 많은 유분감이 또 좀 너무 많거나 뭐 과도하게 좀 기능적인 제품들을 쓰면은 트러블이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부과를 갔는데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좁쌀 여드름이 좀 생기는 편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추천받은 게 이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에 이렇게 라인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이드 수딩 크림은 제가 어떨 때 바르냐면 거의 여름에는 이 크림 되게 많이 바르는 편이고요. 이 크림은 눈 밑에 이렇게 갑자기 오돌토돌하게 뭔가 올라오거나 좁쌀 여드름이 조금 생겼다거나 이게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하고 이러면은 눈 밑에 이렇게 이 부분이 엄청 오돌토돌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수분크림을 팩처럼 올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다음날 되면 걔네들이 매끈하게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맹신하고 쓰게 된 크림인데 아무리 많이 바르고 뭐 이 다른 라인을 쓰더라도 얼굴에 트러블이 잘 안 생겨요. 좁쌀 여드름도 안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써온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저는 어느 분들에게나 다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름철 그리고 이 인텐시브 크림 MD라는 제품인데 얘는 좀 더 이 수딩 크림보다 좀 더 촉촉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봄, 가을, 뭐 겨울까지 쓰고 있고 이 크림은 이제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봤는데 피부과에 갔는데 제로이드 MD 리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사봤는데 얘도 촉촉해요. 그리고 제로이드 인텐시브 5인트 크림이라는 건데 사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거의 계절에 맞게 쓰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이거 쓰고 봄, 가을에는 이거 쓰고 너무 건조할 때 이거 살짝만 바르고 겨울에는 거의 이것만 쓰고 이랬는데 얘는 연고 타입 같이 좀 엄청 꾸덕한 크림 느낌이어가지고 겨울철에 뭐 각질이 좀 많이 올라왔다거나 너무 건조할 때 쓰면은 얘가 좀 많이 잡아줘가지고 각질도 좀 덜 일어나고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쓸 거냐면 에센스를 다 바른 상태에서 이 MD 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크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제형이 다 하얀색 크림으로 되어 있고 냄새는 없는 것 같아요. 무향의 느낌에 가까운.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럼 이렇게 두드리면 여러분 그 모든 제품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날 흡수하는 속도가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건조할 때는 저 스킨 단계에서부터 이미 되게 마르는 느낌? 많이 바르고 있지만 점점 마르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확실히 그날 나의 피부 컨디션이 건조한 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조금 유분감 있는 크림들을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른 날보다 좀 건조한 것 같아요, 피부가. 그래서 저는 이 라인들보다 가장 좀 강력하게 하드한 이 크림은 이렇게 퍼서 쓰는 거거든요. 이만큼만 짜서 발라도 엄청 꾸덕하게 펴발려서 전 제가 엄청 건조한 날은 이 크림을 바릅니다. 바르면 얘는 약간 파우더 향이 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바로 펴지지 않고 이렇게 좀 녹여가면서 발라줘야 되거든요. 피부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얼굴에 막을 씌워주는 느낌? 그리고 피부에 보호막이 되어주는 느낌처럼 얘는 엄청 꾸덕해요. 제가 봤을 때 이 크림은 모공이 좀 너무 많거나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유치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극건성 막 피부에 각질이 진짜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가을 겨울 되면 뭘 발라도 얼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크림이 될 거라 완전 건성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편이고, 저처럼 완전 건성은 아니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건조해서 영양분을 주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 크림을 쓰시면 확실히 다음날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해져요. 지금 거의 뭐 수면팩을 하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나이트 루틴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는 입술 보습 케어를 거의 바세린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세린을 저녁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뿌려있던 각질들도 세안하면서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입술이 되게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안 바르고 잔 날은 아침에 립 바르고 나면 바로 입술에 각질이 뜨뜨뜨 이렇게 생겨서 뜯어질 정도로 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제가 이 바세린을 이렇게 손에 듬뿍 묻혀서 올려놓고 잡니다. 이러면 다음날 엄청 촉촉한 피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의 나이트 루틴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제품들 한번 구입해보셔서 경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